사랑하는 에덴의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날씨가 주일에는 약간 좀 추웠습니다만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또 날씨가 또 회복될 거라지요. 오늘 하루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에서 계속 새벽 기도를 이제 진행하는 회복이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이 온라인으로 그리고 새벽 기도는 계속 방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에 새로운 힘을 얻으시는 그런 매일의 출발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서 우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인생 포인트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그 인생 전환이 되는 인생 포인트를 만났죠. 그리고 또 분명히 앞으로 우리의 길 속에서 인생 포인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인생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분명히 아주 큰 인생 전환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주시는 중에서 우리에게 인생 전환점이 있습니다. 인생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사실 말씀을 주실 때마다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터닝 포인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터닝 포인트를 어떻게 하면 잘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던 이 바울의 인생 포인트는 터닝 포인트는 단순한 바울만 인생이 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역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아시아가 복음화되는 것이 아니고 마게도냐 통해서 로마가 바뀌어지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지신 커다란 계획 속에 있는 완전히 주변 시간표까지 바꾸는 시간표입니다. 이런 큰 계획을 바울이 정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소아시아에 가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안 돼? 라고 인본주의를 썼다면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 통해서 로마를 복음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을 것입니다. 물론 소아시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마게도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표를 알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우리의 응답이 우리 현장 속에 있습니다. 현장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응답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그때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시간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놓치고 지나가겠죠. 이것을 놓치게 되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 주신 시간표가 아닌 나 중심이 되면 못 보게 되지요. 예, 나 중심이 되면 못 봅니다. 사단은 이렇기 때문에 나 중심의 것을 일으킵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상처받았어. 내가 힘이 나. 내가 좋아. 내가 싫어. 사단은 이것 통해서 응답을 못 보게 만들지요. 아니면은 나의 내면 세계를 통해서 막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에 주신 응답을 모르게 만듭니다. 나의 내면 세계에 있는 이 무엇인가 추구하는 것, 나의 내면 속에 있는 이 무엇인가 받고자 하는 것, 아니면 그 아까 나처럼요, 내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나의 내면에 지금 있는 상처받은 것, 아니면 기쁜 것, 내가 진짜 하고 싶어하는 것, 이거 쳐다보다가 정말 응답이 오는데도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세계를 사단이 계속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끌고자 하는 또 다른 세계, 세계복음화의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놓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또 다른 세계,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놓치게 사단이 만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세계를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내면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생 터닝 포인트를 찾아야겠습니다. 하지만 바깥에 있는 모든 책들, 렘넌트들이 정말 은혜 받은 간명들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 터닝 포인트를 보십시오. 다 나의 내면, 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복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현장에 오늘 하루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이 하나님의 인생 터닝 포인트를, 응답의 포인트를 주시는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중 관심 대상이 바로 여러분뿐임을 오늘 발견하시고, 그리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터닝포인트를 누리는 그 시간에 여러분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께서 지금 하나님을 쳐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과 힘을 누리셔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진정한 다락방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함께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되면요,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 준비된 만남의 비밀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통해서 하나님의 움직이는 시간표에 계속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표가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정말 우리가 오늘 또 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팀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그것을 아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세계, 이것을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만남을 반드시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사람을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춘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람 야손, 사도행전 17장.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이 현장에, 이 소아시아 지방에, 고린도와 그리고 에베소 지방에 중요한 제자들, 하나님과 하는 가치를 맞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터닝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만남이 터닝포인트입니다. 반대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터닝포인트에 비밀이 있습니다. 위기 속이라도 반드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의 터닝포인트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는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의 여정을 걸어갈 때, 오늘 마찬가지로 근본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깊은 생각이 치유됩니다. 나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이 치유됩니다. 오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있는 동안에 그 부분이 치유되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 통해서 지역을 치유케 만드십니다. 진정한 치유되는 일들이 계속 물고 일어납니다. 생각이 달라지니까요. 그러면 그것 통해서 문화도 바꿔집니다. 가는 곳마다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했는 것과 비슷한 일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 둘씩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인생 터닝포인트를 발견하는 속에서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인생 터닝포인트를 보았을 때 회당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회당도 하나님 인생 터닝포인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회당뿐만 아니라 어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집중력을 훈련시킵니다. RUTC죠. RUTC가 터닝포인트가 됐습니다. RU, 진정한 제자들, 일꾼들 세워서 파송하는 그런 2, 3주일 제자들 키우는 것, 그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RU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루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터닝포인트가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운동, 문화를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문사역입니다. 치유는 바로 미션홈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 터닝포인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 터닝포인트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 통해서 인생 터닝포인트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언약의 한을 붙잡고 기도하는 인생 터닝포인트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시고 거기서 인생 터닝포인트를 발견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것 속에서 인생 터닝포인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계속 현장에서 연결시킬 때 사단이 무릎을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24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누리는 여러분만의 이면 계약이 누려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축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께 주신 인생 터닝포인트 속으로 들어갑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누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이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신 인생의 터닝포인트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내가 아닌 하나님 그리스도의 인생 터닝포인트, 말씀의 인생 터닝포인트 속에, 내 내면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터닝포인트 속에, 내 세계가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땅끝까지 움직이는 또 다른 그 터닝포인트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비전을 발전시키는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 터닝포인트에 들어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약의 비전을 발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몸과 내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누리다가 내 것이 아닌, 나의 내면이 아닌, 나의 세계가 아닌 진정한 인생 터닝포인트를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새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를 통해서 정말 우리 현장의 묵은 땅이 다시 기경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현장에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 운동을, 그리고 완료를 세울 때까지 움직이는 모든 빛의 경제가 시작되도록 주님께서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렘넌트들과 치유와 237을 주님께서 오늘도 문을 열어시고 역사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여시는 참다운 영안을 뜰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께서 여시는 진정한 인생 터닝포인트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는 진정한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묵은 생각이 기경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묵은 습관이 기경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피곤하고 연약한 육체 있다면 주께서 치유하시고 새로운 능력과 경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